오늘 무슨 일 있어?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. 그... 이별하는 날 표정이네. 아, 저 표정을 아세요? 예, 이별을 들고 왔을 때, 주머니에 이별 들고 왔을 때 그거 아셨다고요. 예. 그... 우리... 그만 만나자. 미안, 나 먼저 갈게. 아, 아니 대낮에, 아유. 그러니까 대낮에 한 이별. 좋지 않은데. 울지 마. 저 날이 너무 좋다. 하필이면. 뭐야? 아, 살 빼기 시작하는 거야. 아~ 자기 관리를 이제 시작하는 거야. 갈게.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진 거야. 덕분에 살도 빼고 새 인생 살게 됐으니 고맙다고 해야 되나? 그래, 거기까진 이해할게. 내 잘못도 있는 거니까. 근데 어느 순간 너도 말이 안 되는 걸 알았을 거잖아. 그럼 되돌려 놨어야지.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? 내가 너 그렇게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도 까먹었어. 어?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. 맞아. 뭐? 그럴 수 있어요. 예뻐지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. 진짜 웃기지. 내 얼굴만 달라졌지. 나란 사람은 똑같은데 남자들은 바뀌더라고. 그렇게 내 얼굴만 보고 좋다고 달려드는 남자들 만나봤는데 이상한 게 행복해지질 않는 거야. 술만 취하면 욕하고 변태짓 하려는 놈.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다른 여자랑 바람피는 놈. 별의별 놈을 다 만나봤는데 남자들이라는 게 다 똑같이 그렇고 그런 놈이더라고. 도대체 난 언제 행복해지지? 난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여잔가? 어느 순간 죽고 싶어지더라고. 아, 상처를 많이 받았네. 카페 오픈한 지 한 달쯤 됐을 땐가? 은행 대출 때문에 서류 뗐다가 너랑 혼인 신고한 걸 나도 기억하게 된 그날. 그래서 알았구나, 이제 카페 때문에. 카페 주인. 근데 정말 운명처럼 그때 널 다시 만나게 된 거야. 어서. 주문 좀 받아줄래요? 네. 그 후로도 네가 자주 왔지만 아는 채를 못하겠더라. 너도 날 못 알아보고. 그치만 널 볼 때마다 스무 살의 그때 널 만날 때처럼 가슴이 떨리고 행복했어. 아, 이해해. 아, 이해해. 그날은 정말 반갑게 인사해야지. 그리고 나를 기억하냐고, 우리가 지금 결혼한 사이인 거 알고 있냐고 말하고 싶어서 큰맘 먹고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. 아, 근데. 근데. 자기야. 아. 어디서 응. 뭐 있어? 어? 나 그냥 이러고. 그랬어? 뭐 먹을래? 부럽지.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아니까. 넌 여전히 되게 다정하더라.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그러니까. 와, 슬슬 무서워. 나도 약간 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물어보라고 했어요. 아니, 나 순간적으로 나도 그냥 약간 멍해서 회졌어. 말을 너무 달콤하게 해가지고.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? 결혼했는데. 한국말인데 외국어처럼 들렸어요. 진짜 어지럽다.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? 카페 들락거리는 두 사람 볼 때마다 네 옆자리는 예리 씨가 아니라 내 자리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. 뭔 소리야? 우리 14년 전에 겨우 한 달 만난 사이잖아. 나 무서워지려 그래. 이 이야기 그만하자. 그만하고 빨리 이거 해결하러 가자. 탐정님들이 변호사님도 소개시켜 주신대.
변호사? 그래. 우리 혼인신고한 거 그거 취소해야지.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 실수한 거잖아. 실수? 아니, 그건 실수가 아니라 운명 같은 거야. 와, 야, 이러는 사람이 뭐? 이제 미치죠. 이제 미치는 거죠. 예리 씨보다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. 아, 미저리가 나왔네요. 야, 좀 무섭다 진짜. 너 혹시 그 예전에 내가 너한테 나쁜 말하고 헤어지자고 상처 줬다고 지금 와서 복수하는 거니?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예전 일은 내가 사과할게. 나 곧 애도 태어나. 화 풀릴 때까지 빌라고 해도 빌게. 혼인신고 그거만 무효 처리 될 수 있게 해주라. 부탁할게. 어? 그래, 알겠어. 정말? 응. 그냥 어? 그냥 순순해준다고? 어, 고맙다. 고마워. 와, 예, 고맙습니다. 아니, 왜냐면 너무 그냥 해피하죠. 예.